만약에 이 종목을 하신다 그러면 자 이거 단타 스윙 다 됩니다. 지금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딥니까? 3,590원 밑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위로 치는 게 아니라 눌릴 때 0차, 분봉에서도 0차 때 잡는 겁니다. CJ시프트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매수가 오고 올라가는 겁니다. 야 언제 VI 갔냐? 자 어쨌거나 자 CJ시프트 오늘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분할 매도는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픽셀 플러스는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를 잡는 거를 보고하겠습니다. 8,480원 잡아주는 거 보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픽셀 플러스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1차 바로 들어가시고 분할 매수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픽셀 플러스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영파 종목 푸드나무 어제 시가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6월 1일 영차 종목 푸드나무 VI. 나이스! 잡으신 분들 개꿀. 자, 일단 뭐 분할 매도 좀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한 9,7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차 종목 딥노이드. 이때 이제 뭐 스윙 된다. 흐름 바꿨으니까 스윙이 된다.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쏘고서 내려온 모습인데요. 9,40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잡으신 분들, 드립니다. 뭐또 하루 만에 그냥 10% 이상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더 갑니다, 여러분. 개꿀. 크게 보면은 요 흐름. 최근에는 요 이제 약간 살짝 각도 세운 흐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여기부터 손을 그어봤더니,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었죠. 이 종목은 여기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흐름을 바꿔줬으니까, 아, 여기에서 이제 여기만 이탈이 안 되면은 박스권 내지는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스윙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은 매집봉을 만들고, 5일선과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 조금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이렇게 내려올 때부터 내가 좀 매수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고점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수렴에 있는 자리다. 여기에서 지금 약간 하단부 자리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요 밑에서 거래가 빵 들어왔는데 일단 52주 신고가에서는 나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밑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선을 그어봤더니 어때요? 요 흐름을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뚫고 나오고 있는 0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0이. 일단 여기 언덕 뛰어넘는 0이 나왔고요. 일단은 여기가 다음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찌르러 가는 모습인데 어제 한번 찌르는 매집봉이 나왔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까지 뛰어넘어주는 0이 나온다. 거래 터지면서 흐름 바꿔줬고 앞전 언덕까지 뛰어넘어주는 좋은 0이 나왔으니까 다음 차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지금 추격하는 게 아니라 아, 0이 나오고 있구나. 흐름 바꿔주고 있구나. 0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차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컵 라이프케어 이거 스윙 가능합니다. 지금 이격 가까워요. 이격 가깝고 궁굴이 쳐져 있고요. 앞에 매집봉 있어요. 내려가는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바꾸지는 못했고 이격도 뭐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근데 궁굴이는 쳐져 있고 장기 이평선 위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자, 그동안에는 장기 이평선 밑에 있었으니까 안 왔는데, 장기 이평선 위에 올라왔으니까, 자, 장기 이평선은 짧게 손절 잡고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하향 추세 상단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단기 스윙을 할수 있다. 손절 겁나게 짧고 올라가면 몇 프로입니까? 여기까지만 간다고 해도 10% 이상, 12%. 손절 2%. 5월 9일날 0차 종목 지금 어제 그제 매집봉 두개 세웠고 장기 이평선 안착이고 좀 바꿨습니다. 1140원 손절 잡고요. 꼬리 달고 올라갔는데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0차 종목입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물론 한달 동안 주말 빼고 뭐 이제 연휴도 있었고 하니까 하면은 그러면 한 3주 정도입니다. 한 3주 정도인데
여러분 여기서 사서 3주 기다려서 그래도 한 15% 아까 한 여기까지 가서 한2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이 3주, 2주, 3주 기다리는 시간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이탈 안 하고 기다려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엉덩이를 흔들면서 좋아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흐름을 지금 살짝 뚫고 나옵니다. 흐름을 바꿔주기 때문에 스윙은 가능한 종목이에요. 흐름을 돌렸네? 해볼 수 있겠네? 장기 이동선 위에 올라왔네? 당연히 흐름 바꿨으니까 궁굴이 쳐져 있고, 17,0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17,000원만 이탈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스윙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런 종목은요, 길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요 앞에,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한 슈팅 정도 나오잖아요? 요 정도까지만 짧게 단기 스윙으로 보는 게 맞는 종목이에요. 6월 7일 수요일장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78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차해서 수익을 냈었던 더 메디팜입니다. 또 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약간 손절가를 올립니다. 570원 손절 잡고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인 서키트 13,26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손절이 좀 짧아서 좋습니다. 89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손절 짧다. 75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MFM 코리아. 1575원 손절 잡고 영차 종목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요, 플레이그램, 더 메디팜, 하인 서키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MFM 코리아, 모코 MC스 6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